BTOB! 안녕하세요, BTOB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비밀은요, 28인조의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가미해서 되게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멜로디를 지닌 댄스곡입니다. 내가 떠나줄게, 내가 싫어지게, 이제 떠는 귀찮게 매달리지 않게. 내가 떠나줄게, 내가 싫어지게, 이제 떠는 귀찮게 매달리지 않게. 저희 포미니 선배님들께서 저희 데뷔 무대부터 계속 모니터까지 해주시고, 특히 저희 데뷔했을 때 제주도에 계셨는데도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네, 편지 축하 편지도 써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와. SBS MTV 비하인드 더 쇼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BTOB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멋진 무대, 강렬한 퍼포먼스, 멋진 노래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저희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SBS MTV 비하인드 더 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SBS MTV 더 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BTOB BTOB였습니다. 더쇼 두 MC가 신나는 환호성을 3주간 발사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엑스크로스가 부릅니다. 빠담 빠담. 뉴이스트의 잭팟 터지는 무대를 보고 있는 BTOB가 보입니다. 뉴이스트의 무대가 무르익을 무렵 BTOB 창업 상체 댄싱 머신의 발동이 걸렸습니다. 뉴이스트의 무대는 현식군도 미소 짓게 하네요. 팬들의 폭풍 열광에 깜놀한 은광군의 빛이 떨어집니다. 이때 마저 진정되지 않은 창섭의 댄스 본능이 움찔하네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 BTOB와 뉴이스트. 메이크업 수정 중인 민혁. 인사는 해야겠고 수정도 해야겠고 눈동자가 갈 길을 헤매는 모습입니다. BTOB의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70분만 의자에 앉아있는 무대. 어딘가 좀 낯선 모습인데요. 안무 연습 도중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은 이룬군. 의자 투혼을 불사르며 무대를 수호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엑소K 멤버들도 집중하는 BTOB의 무대. 팬들의 열띤 응원 속에 BTOB의 무대가 무르익어갑니다. 여기서 그에게 던지는 돌발 질문. 우리 군들 사이에 한창 화두가 되었던 BTOB 육성재와 서인국의 닮은꼴 사진들. 형제같이 쏙 닮은 둘의 모습. 혹시 그는 육성재 군을 알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한창 되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 SNS, 개인적인 SNS에서도 멘션들이 그 혹시 BTOB의 육성재 씨 아냐고, 오빠랑 많이 닮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진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그 친구들이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혹시 여기서 육성재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너 되게 나랑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반갑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아, 선배님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좀 친해졌습니다. 서인국 선배님한테 인사드려요. 드디어 만난 서인국과 육성재. 이렇게 보니 정말 많이 닮은 모습입니다. 동생이 드디어 가수 데뷔했습니다. 가로로 긴 눈과 야무지게 올라간 인맥, 오똑한 콧날과 V라인 얼굴까지 서로의 도플갱어를 만난 듯합니다. 사실 얘기만 많이 듣다가 같은 샵을 다녔는데 스태프분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친구가 자기 사진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인사성이 밝고 또 저를 이렇게 잘 저한테 이렇게 잘 얘기도 많이 해주고 저한테 저도 많이 정감이 가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 창섭이란 친구를 좀 오래 봤어요. 그 친구가 데뷔하기 전부터 오래 봤고 그 친구 창섭이라는 친구가 사랑 가이드를 해줬거든요. BTOB 친구들 너무 다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또 빠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외모면 외모 키도 저부터 다 크고.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참 잘 되길 바라고 있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정말 더 성장하면서 더
앞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